그래서 일자리를 볼 때는 우선 이제 입지에서 첫 번째 일자리를 볼 때는 아까 보라색 부분에 일자리가 들어온다 했죠. 예. 그래서 일자리가 이제 인구 유입의 주요 원인이 돼요. 근데 일자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전입신고상의 인구가 팍 늘진 않아요. 전입신고상의 인구가 탁 늘려면 언제냐면요.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 통계적으로는 인구가 늘어요. 근데 그때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겠죠. 이미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입주를 한 거니까. 그래서 입주의 선행지수가 뭐냐면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단 일을 구해서 일자리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일자리는 또 어떤 게 좋은 거다. 소득이 높고 선호도가 높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다. 그냥 기본이죠. 이제 또 다시 한번 이제 기초부터. 그래서 출퇴근 가는 거리 내 입지가 좋은 지역이 수혜 지역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업 입지에 좋은 일자리가 들어온다 해도 같은 생활권, 출퇴근 가능한 거리 내에서 주거지로서 좋은 데가 가장 수혜 지역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모르고 외곽지에 많이 물린 사람들 많아요. 대전에 대전이 싸다고 해서 대덕구에 막 일자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를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상 많이 오른 데가 중심지인 유성구, 서구 이런 데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데 일자리가 들어와도 더 중심지가 많이 올라가요. 아파트 가격은. 이런 게 수혜 지역이라는 거고. 그럼 이제 교통을 볼 때는 교통이라는 거는 도로, 철도, 뭐 공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근데 과거에는 도로 중심에서 요즘은 이제 철도 중심.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은 얼마나 일자리와 출퇴근이 편리한가. 그 다음에 상권과의 접근성은 어떤가. 이런 걸 보게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와 어디를 연결시켜주는 것인가.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요게 많거든요. 주차랑 교통체증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은 뭐를 중요시 보냐면 교통을 되게 중요시 봐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역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근데 지방은 역세권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방은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거든요. 서울보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 예시로 천안이라든지 이를 볼 건데 부산은 어떻냐면 약간 반반이에요. 이게 교통을 보니까 우선 서울을 보면 어디를 으뜸으로 쳐주냐면 강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을 으뜸으로 쳐줘요. 그래서 어디와 어디를 연결시켜주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부산을 보겠습니다. 부산이 지하철 1호선만 있을 때 별로 지하철을 많이 안 탔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을 탔다가 어차피 버스로 환승을 해야 되거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버스를 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2호선이 생겼어요. 1호선과 2호선. 이제 지하철 이용객이 조금 늘어요. 왜냐하면 주요 도시는 지하철로 조금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다가 3호선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지역은 지하철만으로도 환승해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그래서 부산을 보면 지금 이제 3호선, 4호선, 약간 5호선 역할에 동해남부선 이런 게 생기니까 지하철이 중요해지고 부산 또 이제 보니까 교통체증이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선호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대구가 이제 과거에 부산처럼 이렇게 이제 좀 가고 있고 광주만 가더라도 지하철이 아직까지 1호선밖에 없거든요. 대전도 한 개 노선밖에 없어요. 그럼 대전 사람이나 광주 사람들한테 보면 지하철 노선이 아닌 역세권이 아니라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입지 좋은 쪽을 더 좋아합니다. 아까 봤죠? 다대선 1호선이 있지만 명지가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를 더 중요시 여기는지 알아요? 어차피 돈 있는 분들은 지하철 많이 안 타요. 자가용으로 다니지. 그리고 지하철만으로 또 다 못 가니까 버스를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뭐를 더 중요시 보냐면 학군을 더 중요시 봐요. 근데 여기는 학군도 중요하지만 역세권을 굉장히 또 중요시 보고. 물론 역세권과 학군이 다 갖춰진 뭐 대치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 좋겠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천안 가서 역세권을 찾고 있어요. 천안에 여기 뭐가 있냐면 지하철 1호선이 있거든요. 그게 배차 시간도 길고 천안 사람들은 이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천안에 역세권 쌍용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천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쌍용동은 그렇게 선호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천안 불당, 나중에 지도 볼게요. 불당신도시랑 가깝고 역세권이니까 여기가 좋겠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선호도가 다르다. 자, 이제 학군을 보면요. 저도 처음에 학군이 중요한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어차피 지역이 다 오르면 아까 초등학교 멀어도 오르던데?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학군이 불경기가 오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학군이 경기가 좋을 때는 다 같이 오르는데 불경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그 동네를 잘 못 떠나는 거예요. 애를 다 키우기 전까지는. 그리고 학군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주로 뭐가 있냐면 돈이 많아요. 어느 정도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불경기가 오더라도 사실상 불경기가 오면 누가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느냐면 저소득자 먼저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 아픈 현실이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주거에 대한 아파트 있죠. 아파트를 잘 안 팔아요. 불경기가 와도. 부산에 2017년 파리 대책 이후로 마린시티라든지 센텀시티라든지 이런 다른 부촌에 제가 일부러 불경기 때 임장을 계속 다녔거든요. 가보면요. 마린시티나 이런 데 가보면 집을 잘 안 팔아요. 안 팔아도 여유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리고 집을 한 채 더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서울에 있는 분이 그냥 세컨하우스처럼 쓰려고 한 채 더 들고 있고 외국 같지만 별로 안 팔고 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안 팔아요. 부자들은 투자에 실패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 떨어지면 안 팔기 때문에. 그리고 오르면 그때 생각해봐요. 근데 좀 여유가 없으니까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학군이 좋은 데를 어디를 처음으로 여기냐. 막 부동산에 가면 막 이제 조금 지식이 얕은 어떤 소장님들이 뭐라냐면 초등학교 가까우면서 여기가 학군 좋아요 이러거든요. 초등학교 가깝다고 학군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군이 가장 좋다라고 평가하는 거를 양질의 학원가가 있는 곳. 여기를 이제 학군이 좋다고 합니다. 양질의 학원가. 그 다음은 이제 좋은 중학교로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아파트. 초등학교와 접근성이 좋은데 이왕이면 좋은 중학교로 갈 수 있는 초등학교와 접근성이 좋은 단지. 이게 굉장히 튼튼해요.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초등학교 접근성. 우리는 그래서 이제 초품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순위를 보자면 이런 순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양질의 학원가를 보내기 전에 위해서 용호동에서 남촌동으로 애들 보내잖아요. 맞죠? 버스 이용해가지고 봉고차나 이런 거. 그만큼 이제 학원가가 가장 중요하더라. 그래서 학원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호객노노 사이트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이트 데이터 이걸 배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응용편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개 사이트를 주로 볼 거예요. 크게 세 개. 요 호객노노하고 아파트 실거래가라는 아실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다음 부동산 지인 이 세 개를 볼 거예요. 호객노노, 아실, 부동산 지인. 이 세 개만 있으면 크게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객노노에 들어와서 학원가라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학원가가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학원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 대치동이죠. 서울 1이라고 해서 여기 대치동. 여기에 이제 이걸 더 크게 하면 어떤 동인지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보는 방법,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학군의 통계청에 들어가서 학원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거를. 크게 하면 더 크게 표시가 되고. 그래서 통계청에 이제 PDF 자료 나눠드린 데 보면 있는데, 이제 통계청에 통계 지리 정보, 그러면 이제 지도가 열리거든요. 세 창이. 그 다음 활용 서비스에 통계, 업종 통계 지도. 그 다음에 업종 밀집도 변화에 교육 11종, 교습 학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어디가 학군이 좋은지. 딱 보면 확실히 광역시권이 학군이 좋죠. 맞죠.